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성아TV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이 반디님, 실명을 공개할 수 없어서 반디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겠는데, 이분은 그 올해 봄에 한국에 입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디님은 북한에서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 한국 국방부조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특수부대에 계셨던 분인데, 쭉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부대가 바로 그 2010년 연평도 포사격을 했던 그 부대에 계셨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연평도 포사격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 제가 방송 진행하기 전에 연평도에 관련해 가지고 위키백과도 봤는데, 이분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위키피디아에 올라 있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새롭게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연평도 사건 때 상대방인 북한 측 입장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어떻게 계획되고 하는 것들을 오늘 소상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디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연평도 포사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10년 11월 23일에 진행된 연평도 포사격. 예,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 연평도 포사격 때 이게 저희가 알고 있기는 북한에서 방사포를 2시 34분에 발사한 것이 우리가 1차 타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1차 타격이 아니라면서요. 그 전에 북한군에서 위협 사격을 연평도에서 서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해안포로 했나요? 해안포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K 자주포에 대한 북방 한계선을 두고 연평도 국군 부대들에서 정상적인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북한군 사군단 전순 군단에서는 그 포사격을 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대응 통보를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당시 상황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시 그 연평도 부대에서 10시 15분부터 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3,657발을 사격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포만 쏜게 아니고 볼컨도 쏘고 해서 이렇게 뭐 많이 보이겠지만은, 그런데 북한도 나름 가만 안 있겠다,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지 나름대로 대형 사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내쏘고 저쪽에 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포소리에 잠겨가지고, 그리고 포탄이 바다에 떨어지면 뭐 물기둥 좀 나고 나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쐈는지 안 쐈는지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었던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평도 포사격에 앞서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북한에서 며칠 전부터 미리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치밀한 대응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당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인데, 김정은이 지시를 해서 며칠 전에 그 방사포들을 가져다 놨습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에 있은 일이 아니고요. 예. 이미 전에 전체적으로는 연평도 포사격은 김정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군사 작전을 작성하였다라고, 그것이 위대성 교양으로 교양되어 잘 선전될 만큼 김정은이 개입한 문제입니다. 위대성 교양도 하나요? 뭐죠? 이것으로 말하자면 세뇌 교육을 시키고 용수에 대한 위대성 교양 자료에까지 담요과 배짱 외에 전략과 지략을 논할 정도로 김정은이 깊이 개입한 그런 예. 작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도에서 이제 우리가 사격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반격을 해가지고 요때랍시고 그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짠 거죠. 그래서 어떤 포부대들이 준비를 했습니까? 흔히 전선 군단들에는 각 사단급의 방사포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연선에는 해안선이나 또 어대 섬 주변의 모든 섬들에는 해안포가 있고요. 이건 정상적으로 이건 상설 주둔하고 있는 포부들 외에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방사포 부대들이 있는데 이 각종 방사포 부대들이 용문 없이 3일 전부터 기동 명령을 받은 겁니다. 네, 그 기동 명령에 따라서 야간 기동만을 진행하였고 제정된 위치들의 사격 좌지를 구축하고 위장을 하였습니다. 아, 네. 위장을 했다고. 근데 네. 우리가 그 이동하는 걸 전혀 발견 못했거든요. 네. 어떻게 위장을 했죠? 예, 북한은 북한식대로 하늘의 눈이나 또 모든 감첨단 감시 장비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식 방법의 회피 작전을 많이 진행합니다. 예. 네, 그래서 위장이라든가 또 조개선 탐지에 의한 거기서부터 탈출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방법, 예. 인공지구 위성의 북한 상공 통과 시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타산해서 야간 기동을 진행하는데 일단 야간에만 기동하고 낮에는 이제 논밭이라든가 이런 평범한 농경지들의 두엄무지처럼 이제 배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 두엄무지를 예. 밭에다 이렇게 간격 맞춰서 쌓아놨구나 예. 이렇게 할 정도. 예. 그러면 뭐 그 방사포 씌우고. 방수포 쓰이고 예. 모든 장갑 기재들에는 예. 이 재래식 방법으로는 볏짚으로 짠 나래라던가 이것이 조개선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신병 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자기 규격에 맞게 만드는 신병 기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방수포를 씌우고 나래로 만들어 놓은 위장물을 씌우고 그 위에 그죠 막 북대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씌워놔서 촉 보기에는 예, 아 두엄무지로구나라고 인식. 그러면 연평도 사격을 하기 위해서 나온 부대들도 그 논밭에 이렇게 예. 두엄무지로 가장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연평도 당시 상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북한군 사상자 숫자 정확하게 나오고 무도의 상황도 자세히 곧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북한군에서 2시 34분에 네. 1차로 방사포탄이 네. 날아왔는데 그게 연평도에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아까 지금 반디님 말씀으로는 그게 2차 사격이랍니다. 1차는 위협 사격했는데 우리가 알아 못 차리고 그리고 2차가 우리가 지금 1차로 알고 있는데 네. 이때 방사포들이 날아와서 당시 상황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북한에서 34분에 1차 사격이 날아온 뒤에 13분 뒤인 2시 47분에 우리가 K9 자주포로 반격을 했습니다. 근데 1차 때 포 두 문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세 문을 갖다가 어디다 쐈냐면 날아온 데다 쏜 게 아니고 무도에다 댔다고 쐈거든요. K9 자주포를. 예, 그래가지고 무도가 갑자기 대비를 하지 않다가 얻어맞았어요. 예, 무도 얘기 조금 더 합시다. 좀 이따 합시다. 예, 자 그러면 그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네. 일단 반격이 날아오는 걸 대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 전의 포병 전술에서는 방사포의 한 전투 종량 분이 두 번의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발사를 하고 다시 장략을 하는 시간이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 한 포병 구분대가 발사를 하고 회피 기동을 한다라는 전술은 아직까지 북한군 포병 전술에서 이용을 하지 않던 것입니다. 이 전술을 김정은이 찍어줬습니다. 무조건 쏘고 회피해라. 쏘고 튀라. 예. 그래서 1차로 개머리포 진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쏘긴 쐈어요,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논밭에다 쐈는데 그 뭐 얼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포진지 있던 자리에서 한 많이 떨어진 것이 우리 포탄의 탄착점이 네. 위성에 포착됐는데 그럼 개머리 진지에는 어떤 포들이 가 있었어요? 개머리 진지에 120mm, 22mm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는 네. 방사포 부대들이 가 있었는데 네. 주로 구형 방사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해방어나 네. 이 동풍어 이런 데 족제한 그런 방사포들인데 이 방사포들은 발사가 끝나자 바람에 번개와 같이 김정은이 알려준 대로 기동을 했습니다. 이미 전에 작전 방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우리 포탄이 떨어졌을 때는 없습니다. 이미 다 튀어버린. 네. 그럼 죽은 사람 없겠네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포사격 무력이 전부입니까? 또 아닙니다. 아니죠. 네. 결국 한국군은 국군대로 1차
발사하는 지역을 포착해서 그 지역에 대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반격을 가했는데 10분 내에 발사가 끝나자바람에 튀다 보니까 빈 퍼진지에 포알이 떨어졌고 김정은이 전략이 천리희안이다라고 위대성을 교양할 만큼 그런 첫 실전 경험을 가지게 된 포병 부대들이거든요. 근데 한 번만 쏘지 않고 두 차례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것을 대비해서 김정은이 기본 무쇠중호 타격 부대를 다른 방향과 다른 각도의 포진지에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다른 무쇠주도는 좀 더 240mm 막 이런 네. 그 240mm 쐈던 그 부대에 계셨죠? 네, 그래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자, 김정은이가 우리가 쏘게 되면 반격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1차 포부대는 좀 허술한 낡은 방사포들 가지고 그래서 불발탄이 많이 났죠. 쏘게 하고 쏘자마자 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고 쐈을 때는 이미 없어요. 근데 실제 기본 추력 240mm는 딴 곳에 매복했다가 이쪽에서 나중에 다시 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차로 쐈을 때 그 진지는 우리 반격을 못한 거죠. 네. 그 진지는 반격을 못하고 그것으로서 윤평포 사격은 끝났는데 네. 1차 포격을 한 부대가 2차 진지를 기동해서 2차 포격을 할 때 다 같이 발사를 해서 정말 하늘에 불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런 묘사를 할 정도로 발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북한에서 그렇게 선전은 네. 하는군요. 근데 네. 뭐 그렇게 불바다 불소나기라고 할 정도는 네. 너무 뻥이고 워낙 네. 북한은 이게 뻥이 많으니까 1차에서 튀고 2차로 쏘고 또 튀었다는 거죠. 설사 네. 우리 알아싸도 그때 벌써 다 네. 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방사포를 우리가 그 예고 없는 그런 사격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파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정찰에 실패했고 네. 또 일단 사격이 날아온 뒤 다음에 우리가 5분 내 반격을 공언했지만 13분이나 걸렸는데 그때는 이미 다 튀었고 네. 다시 쏜 걸 해서 하면 또 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사포를 맞대응해가지고는 사실 적들의 인명피해를 입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대에서 네. 뭐 그러니까 죽은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네, 그 방사포 부대에서는 희생자나 부상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네. 그 부상자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포 부대에 대한 대포병 사격은 실패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우리 무도 한번 또 넘어갑시다. 네. 자, 우리가 13분 뒤에 어디다 쐈냐면 방사포 날아온 그 사격 포탄이 날아온 좌표를 모르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던 무도에다 쏜 거죠. 근데 무도는 이 사격하고 관계없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네. 포탄을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도야말로 진짜로 네. 이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냐. 무도의 경험자들이 말을 들어보면 갑자기 포탄들이 날아들어오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냐고 무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서 정말 갈팡질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네. 지휘관인 방어대장이 방어대장이면 예. 중대장인가요? 대대장인가요? 아, 무도는 방어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대보다는 크고 대대보다는 작아요. 예. 네. 그래서 방어대장이 자체의 결심으로 이것은 전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포들의 이제 전투열 구령을 내린 겁니다. 아, 전투? 열. 열. 예. 북한이 이제 폭풍이라는 구령이 없어졌어요. 전투열 하면 이건 전시 상황 구령입니다. 네. 방어대장의 권한으로. 예. 우리는 그 포탄이 날아오면 위에다 전화해가지고 쏴랍니까? 얘기를 그때는 해야 되고. 예. 근데 우리 또 합참에 쏴랍니까? 합참도 결론 못 내요. 또 미군 부대에다가 이거 쏴도 됩니까? 전작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미국은 쏘지 말라고 하죠. 근데 북한은 원래는 그 규정상 그렇게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됐는데 대장이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 네. 그래서 그 대장이 정말 그 배짱이 담력이 네. 유관이 아니다. 네. 그 잘못 처리되면 그 사람도 장성택이 그렇죠. 되는 거죠. 엎어서 아, 네. 처형이지 네. 북한은. 네. 그게 남북 관계 정말 얼마나 치명적인 네. 관계가. 어떻게 그런데 영웅이 됐어요. 아, 공화 잘했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김정은이가 네. 아주 잘했다. 네. 그냥. 위에 안 물어보고 네. 포탄 날아오니까 뒤따 쏜 건 잘했다. 진짜 지휘관이다. 아, 네. 공화 경호. 공화 경호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무도의 얘기도 어떤 측면에서 제가 들었냐면 이분이 그 친구가 당시 무도 방위대 정치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치위원이 친구 돼가지고 무도의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었는데
그런데 그이 무도 정치위원이 그 반격하고 엄청난 대우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치 지도원 편지인데요. 네. 방어대 정치 지도원이다라고 하면 북한군에는 한국군에 없는 그런 편지, 정치 지도원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그 고난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훈이 지휘관이 돌격 구령을 내리자면 지도원, 정치 일꾼의 눈치를 보고 승인을 받아야만 구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지도원이 같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영웅이 됐습니다. 정치지도원 방어대는 다 영웅이었는데. 네,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승진. 아, 고속... 지금 벌써 차 타고 다니죠. 고속 승진. 차 타면 벌써 상좌 이상? 네, 상좌 이상을 받았습니다. 34살에 상좌를 받았습니다. 그럼 연평도 포사격 나서, 지금 반디님이 네. 올해 봄에 왔으니까 작년 현재 벌써 네. 9년 말에 우리말하면 뭐 중위 대위 그 사이에 계급을 받고 있다가 바로 상좌해서 네.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무도에서는 죽은 사람이 있대요? 아 부상자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나왔어요? 그죠 한 10여 명? 10여 명의 부상자. 그러면 그 병실 우리가 무너졌다고? 네, 병실은 무너졌는데 당시 병실에 있는 군인은 없고 전시 상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모두 갱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갱도 들어 포를 네. 끌어내고 막 하다 보니까 네. 병실 무너졌는데 죽은 사람 없다. 네, 그때 군공 메달을 네. 받은 병사도 있는데 입대한 지 3개월 되는 병사도 있는데 네, 북한군은 호약이 많잖아요. 호약 예, 환자. 예, 예. 그러니까 용량이 딸려서 호약 환자로 군의서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병실이 무너지고 포탄이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퇴원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환자복을 입고 포진지로 튀어나와서 포를 밀고 닥치고 한 거예요. 예. 그래 군공 메달을 받았습니다. 아, 좀 더 말해주지. 군공 메달은 별로 이렇게 높은 메달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반격을 했는데 과연 북한군 피해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10여 명이 죽고 부상자가 30여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지금 그 현지에서 지금 직접 같은 부대 들어오신 분에 따르면 북한군 사망자 한 명도 없고 부상자 네. 10여 명 정도가 발생했다. 이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격을 했을 때 북한 포들은 빠르게 도망쳐가지고 예, 그래서 도망쳤기 때문에 북한 포부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또 궁금한 것 중에 네. 그 포탄이 날아왔는데 불발탄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미 전에 북한은 예. 50년대 이후부터 다음 전쟁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해서 조카 통일이 그들이 마지막 통일 방안이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리 평화 통일을 주장해도 예. 그러니까 족제된 탄약과 포탄이 너무도 많아요. 그 포탄 두를 지금에 사용하는데 나이로 따진다면 60년대, 70년대 포탄들인 겁니다. 그러니 보관상 모두 거의다가 갱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 갱도에 보관하느라면 아무리 방수 장치를 잘 해놨다고 해도 보관 조건을 만비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방사포가 습기찬 거 예. 수십 년 동안 있던 걸 쏟아보니까 예. 그렇게 불발탄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도가 우리 그 타격을 받은 뒤에 예. 김정은이가 목선을 타고 허름한 목선 타고 무도에 예.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바로 당시 김정은 2010년에 이제 연평 포사격이 일어날 때 김정은이 대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대학을 바로 포병학을 전공했거든요. 포병학과 컴퓨터에서는 위대성으로 자랑할 만큼 그가 포병학에 대한 논문도 썼고 그것을 실동 단계에 옮겨본 이자처럼 연평 포사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도가 북한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종식된 이후 진정으로 전쟁을 경험해 본 전쟁 참가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무도 사람들, 무도 병사들은 네. 다 전쟁 참가자? 전쟁 참가자 대우를 해줍니다. 아 전쟁 참가자 대우 네. 유일하게 거기만 네. 있다? 거기에 맞는 메달을 훈장을 제정해서 그 참가자들에게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20대 파란 청춘이라고 해도 유일하게 네. 북한에 남아있는 전쟁 노병으로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참 참고로 예전에 제가 연평도 포사격 이후에 쓴 글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연평도
그 무도 방위대장, 아마 구글에 무도 방위대장 주성아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건데, 무도 방위대장이 어떻게 승진해 갔는지 제가 총참모부 바로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승진했는데, 그 무도 방위대 정치위원도 벌써 34살에 집차를 타고 다니는 연대 정치위원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사격이, 끝으로 제가 물어보면, 이 포사격이 날아올 걸 미리 대응하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그럼 네. 개머리 그쪽에 전개돼 있을 때, 네. 거긴 주민들도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이미 전에 북한이 이것은 일시적인 존시, 그러니까 즉시적인 존시 상황이 아닌 계획적인 작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 원인이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터 강릉군이 주둔 지역 인민들, 주민들을 이미 전에 다 대피시켰습니다. 아, 연평도 사격을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네. 이유 없이 다 철거시켜서 안전지역으로 다 몰았습니다. 아, 연평도 포사격 할 때는 예.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예.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자 오늘 시간 연평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수정할 포인트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화 나눴지만 일단 연평도 포사격은 한국군에서 포사격 훈련한다는 것을 북한이 미리 알고 김정은이 지시하에 3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위장을 두엄더미로 위장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 주변의 주민들까지 철저하게 이미 대피시킨 상태다. 그러니까 이건 작정하고 쏜 거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1차 사격이라고 알려진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진 시각이 사실은 1차가 아니고 나름대로 북한도 명분을 얻기 위해서 서쪽 바다 2km 해상에다가 포를 쐈는데 우리가 워낙 사격 소리가 요란하다 보니까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군 그 사상자인데 사상자는 죽은 병사는 한 명도 없고 결국 그 부상자가 10여 명 정도 무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봤을 때 그 무도 방위대에서 방위대장은 위에 승인도 없이 포탄 날아오니까 바로 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후에 전시 규칙이 달라지긴 했을 것 같은데 우리도 포탄이 날아오면 해당 지역 지휘관의 즉각적인 결심에 따라서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북한처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정은은 무도를 찾아가서 엄청난 특혜를 준과 동시에 가장 크게 승진한 사람이 무도에서 반격했던 사람들 얼결에 얻어맞았지만 반격을 잘했다고 해서 영웅이 되고 벼락 출세의 길에 올랐다 이 정도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냥 준비를 했는데 이미 포탄이 대형사격 날아올 걸 이미 다 알고. 쏘고 튀고 네. 그리고 진짜는 여기다 따로 숨겨놨다가 쐈는데 우리는 이건 파악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나왔죠 자,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 중에 더 못한 얘기가 있습니까? 네, 북한이 연평도 포사격을 가지고 나름 자기 군부 분야나 대내 하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비밀. 네, 비밀로 고위급들이 보는 시사영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그 시사영화를 보면 무도에 대한 K자주포의 반격에 허진지들이 용중사격을 하지 못했다라는 위성사진 위성사진을 공개해 놓고 그것으로서 비평하는 아 잠깐만요 그 위성사진 하면 우리가 그 논밭에 우리 K9 자주포탄이 네. 떨어진 막 웅덩이가 이게 나왔거든요 네. 네.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이게 쟤들 명중이 형편없다 이렇게 네. 선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도가 네. 타격 받은 상황을 가지고 네. 무도 위성사진을 가지고 이제 포진지는 요게 있는데 멀쩡한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졌다 항상 묘준하고 있는 조준하고 있는 포가 이렇게 명중률을 보장하지 못했다라고 비평을 하고 있거든요 쟤들은 또 쟤들대로 네. 한국 포들이 형편없다 네. K9 자주포 떨지 마라 이렇게 오차가 심하다 네. 이걸 교육하고 있다 네. 네, 그런 정말 그래서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 좀 실망하실 겁니다. 아니 뭐 저기도 많이 죽은 걸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죽은 놈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뭐 북한군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무리 거지 같은 북한이라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갑자기 쏘고 튀면 네. 우리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미 전에 계획을 한 사람과 네. 계획을 하지 않은 대상이니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북한에 공격을 할 때 기동 같은 거, 정찰의 중요성 아주 우리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저 반디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또 유튜브도 개설해가지고 지금 본인의 얼굴 가리기 위해서 검은 안경을 끼고 나왔지만 유튜브도 개설을 하는데 유튜브 이름이 반디혼입니다. 지금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여기다가 자신이 경험했던 북한군 이야기를 비롯해서 많은 정보들을 쏟아낼 생각이고 또 오신 지 오래 봄에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까지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쪽에 유튜브도 많이 가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반디님이 있었던 특수부대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또 초대해가지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